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택배로데이 택배를 기다리기 시간입니다. 뭐 어쩌다 보니 오늘도 택배를 하게 됐는 뭐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지금 하차를 하고 있었어야 돼. 이제 제가 더 무서워요. 제 카카오. 아우, 제 무서워요. 저 지금 가만히 서 있는데 저 조수석에 앉아 있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데 지금 카카오 내비가 계속 길 안내를 하고 있네요. 저 소름 돋게. 왜 그러니 무섭게 진짜. 그러지 마. 아무튼 지금 하차를 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일이 밀렸어요. 차가 엄청 밀려가지고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지금 하차하고 조금 있으면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빼빼로 사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고정주매사 여직원한테 받았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형? 저만 준거 같은데 둘다 얼굴 빨개져서 서로 감사하다고. 여자 아닐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주 주말에 밥 먹기로 했다고요? 아니, 밥은 먹을 수 있지. 근데 여자가 맞냐는 거예요. 여자가 아닐 수도 있, 남자랑도 밥 먹을 수 있지. 여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1호 시작하고 24살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둘이서 빼빼로 뭐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빼빼로도 못 받고 지금 여기서, 물론 퇴근해봤자 데이트할 사람도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둘기 하고 있는데. 카톡이 되게 오네? 김진동이 지금 저에게 빼빼로를 보냈어요. 보이십니까? 누드 빼빼로, 심지어 누드 빼빼로를 보냈는데 고맙네요. 김진동 씨 지금 보고 있습니까? 김진동 씨 빼빼로 받았어요, 혹시? 받았습니까? 못 받았을 거 아니야, 너도. 저도 보냈으니까 형도 보냈지. 아, 진짜 우리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우리 이렇게까지 빼빼로를 주고받아야 됩니까? 9,500원짜리 저는 선물하겠습니다, 김진동한테. 남자한테라도 받아야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하다못해 대구에만 있었어도 지금 전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제가 대구에 없는 걸제 주위 사람들이 아니까 이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안 받네요. 아무튼 제가 대구에 있었으면 밤에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오늘 수요일이잖아. 그러면 수요일은 장미꽃 이런 것처럼 빼빼로 바꿔 먹어야지. 누드 빼빼로. 세븐일레븐 저건데 빼빼로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 빼빼로는 없어요? 아니, 뭐 빼빼로 다 앞에 그런 것만 남았는데. 아, 빼빼로 다 팔렸어요? 아, 내가 사 먹으려고 해도 없구나. 없어서 못사 먹는구나. 야, 빼빼로가 다 팔릴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아. 나는 뭘 사는 거지? 몇 시입니까? 9시 40분. 전화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전화 빨리 주십시오. 저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 입구에다 똥쌀 거예요. 제 생각에는 빨리 다 끝나면 12시? 하차하고 나오면 12시 예상합니다. 더 늦을 수도 있고요. 이게 전화를 기다려야 된다는 게, 저 지금 잘 수도 없거든요. 지금 만약에 잤다가 하차하고 나오면 이또좀 피로가 덜해져 가지고 일을 할까 그러면서 또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에 가면 또 밤낮이 바뀌어. 그럴 순 없단 말이죠. 잊어버리지, 그런 건 아니에요. 목록이 쫙 있습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그 생각이 왔어요. 혹시 날 잊은 건 아닐까, 또는 누락이 된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전화 제발 해줘. 그리고 치킨 여기 이거 뭐지? 지금 제 폰으로 전화하신 분 계십니까? 여보세요? 박한이 지금 스토커처럼 지금 찾아온다고. A few moments later. 오이씨, 깜짝이야! 와, 바로 앞까지 언제까지 걸어왔어?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로 박동동. 유부남입니다. 유부남이니까 뭐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조심해서 가요. 네. 고맙네요, 여기까지 오시면. 정신 좀 잡아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저 지금 살짝 나갈 뻔했는데, 아, 정신이 돌아오네요. 4시간이죠? 이제 4시간 기다렸어요, 저. 전화가 안 오네요. 저 전화 올 때까지 방송할게요. 과연 권막힌 오늘 몇 시간을 기다려요? 오늘 제가 끝까지 가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실시간 방송으로 택배 차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래서 뒷문 따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까보는 뭐 컨텐츠 어떠십니까? 아, 이 사람 욕을 시켰네. 그래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택배 기사인데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제가 한번 까봤는데,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별로예요. 그래서 다른 거 사셔야지. 그렇게 한번 하고. 담당자가 막히는 실시간 보고 있을 수, 여기 다 얘기해서 빨리 내려달라고요. 아, 혹시 보고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건 가정하에 제가 다 뜯어버리기 전에 저 불러주십시오, 빨리. 저 집에 가야 돼요. 진동이 밥 줘야 된다고요. 진동이 쫄쫄 굶고 있어요. 지금 문 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왠지 막히면 12시간 밤중할 듯. 멘탈 나가서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더 이상 못 해먹겠네, 이 크루치 같은 세상. 그러면서 딱 꺼버리자고. 아니야, 나 끝까지 갈 거예요. 나 전화 올 때까지 갈 거예요. 정말 해볼래.
아, 제가 현타 올리려고 합니다. 정신줄 잡아야 되는데. 좀 자극적인 말 없습니까? 자극적인 말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정신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 삐리리야? 약이요. 야, 이 치질이라니! 다 나았거든요? 치질 제발 옵니다. 마키님 빼빼로 드셨나요? 이건 자극적이다 못해 놀리시는 말. 빼빼로 구경도 못했습니다. 아, 현타 온다. 정신 차려야 돼. 기웅아, 정신 차려. 진짜 정신줄 놓으면 안 돼. 기껏 4시간 30분밖에 기다리지 않았잖아. 할 수 있어. 자극적인 하차 취소? 저도 화물하지만 힘들어 보여요. 아, 어이씨. 깜짝이야. 이쪽으로! 어이, 깜짝이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덩치가 좋으시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거 뭐야? 이게 뭡니까? 수갑 아니에요, 수갑? 손목 안 아프세요? 그 정도? 아,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훌륭한 20살 동생. 잘 나오나 모르겠어. 잘 나오는데. 근데 잘생겼어요, 듬직하게. 체구도 좋고, 키도 크고, 여친도 있고,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히 가요.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연락, 메시지 하나 주세요. 네. 고마워요. 조심히 가세요. 네. 귀엽지 않습니까? 20살 친구가 자기 목표도 뚜렷하고 또 그걸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뻐요. 라이터도 이렇게 큰 거. 대박 큰, 됐다 큰 불. 야, 이거 잃어버릴 일 없겠다. 이제. 뭐요? 저거 뭐야? 무전기가, 아, 무전기가 아니라 저 차에 확성기가 있어. 안산 출발할 때 봤는데 이제 대구 나왔네요. 밤새도록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신 차려. 5시간밖에 아직 안 됐나요? 이거 깔고 저를 죽일 순 없습니다. 한 50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제가 죽죠. 아, 머리 어지럽다. 괜찮아요. 저 머리 어지럽지 않습니다. 지금 웃음은, 자, 평소 웃음이 아니고, 살짝 실성했거든요, 저 지금. 과연 아침에 눈 떴을 때도 방송이 켜져 있을 것인가? 어, 악담하지 마십시오.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에서. 집에 갑시다. 저 집에 진짜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저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전화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발. 아, 배고파, 피곤해. 하차를 못하고 있다니까, 나 지금? 전화가 오질 않아요. 잠깐만요. 저 이쪽으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전화는 너무 잘 돼요. 저 술은 못 마시니까 이거 알코올 세정제라도 좀 먹어도 됩니까? 맨정신을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솔직히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거든요. 저번에 용인 허브에서 6시간 기다리게 해봤는데 저는 지금 일단 6시간이 넘었거든요. 제가 6시간이 넘었습니다. 지금 7시 반부터 기다렸으니까 왔네. 6시간 반쯤. 아, 6시간. 요소수는 무슨 맛일까? 요소수 꽂아가지고 이걸 한번 마셔볼까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을. 아, 저를 못했으니까. 경기권 다니고 있는 10발의 차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 왜 웃고 있지? 도우십니다. 체리님, 와이프 차 같이 간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데. 인간적으로. 컵라면을 하나 먹을게요. 진짜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하차 기다리고 있어요. 햄버거 배달 오셨다고요? 햄버거요? 햄버거 배달 오셨다. 진짜로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진짜로 오셨네. 진짜로 왔어요. 어제 여기 예.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아, 예. 아유, 그래갖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사오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하게. 아니, 정말로요. 저 어차피 여기 오는 네. 길에 들렸어요, 저도. 아, 제 뒤에 또 다른 사장님이 대기하고 계셨네요. 이거 하시는구나.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이거 콜밴 이거 하시는구나. 여기, 제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뭔 야, 이거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아, 아닙니다. 진짜 뮤지션 너무 고생하십니다. 아,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리 들려요. 아, 저 처음에 계실까봐. 아, 그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을 써가지고. 많이 아프긴 한데. 예,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예. 개꿀띠.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굶어 죽지는 않겠네요. 저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빅맥 감튀도 있어. 감튀. 와, 진짜 사막에서 오아시스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차려. 빼빼로. 저 빼빼로 진짜 찐으로 받았습니다. 아까 김진동 따위가 보내준. 어이, 뭐야? 레몬피타, 레몬피타. 감사드립니다. 아, 요즘 콜라는 또 이렇게도 나오네요. 어, 뒤에 사장님 시동 거셔서 차 빼시는데? 전화 온 거야, 벌써? 난 안 왔는데, 전화? 뒤에 계시면 저보다 늦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사장님? 와, 가신다. 나만 못 가고 있는 거 지금? 괜찮아요. 이렇게 빠빠시디야. 해가 뜬다. 저기 이제 동이 뜨기 시작했어요.